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새벽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14장 말씀 나눕니다. 두 번째 날이죠. 어제 이어서 어제 드디어 압살롬이 그슬로 도피한 지 3년 후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읽고 책략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사면이 있게 된 거예요. 왕의 사면이 있게 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국경일이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사면에 사면이 된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자, 사면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복귀가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왕자가. 이건 뭐냐면 궁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건 그러니까 사면이 됐어도 그 사람이 복권이 되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 직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직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 이걸 복권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위치로 가는 건 다른 문제인 것처럼 아직 사면이 됐지만 복권이 되지를 않았어요. 2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압살롬이 기다리다 답답한 거죠. 야, 이게 왔는데 왕의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자가 궁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또 왕자로서의 도리도 못하고 셋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왕의 서열 중에서 굉장히 높은 서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또 이 압살롬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지혜와 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책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준비가 잘 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아들인지라 마음이 가는 거죠. 왜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게 되고 다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그런 내 배로 났어도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촉망받고 기대를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여간 이렇게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일단 나와요. 앞에 쫙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고 뒤에 이제 그가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거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런 자녀인데 그가 행하는 일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얼마나 멋있는가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남자가 이러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만화책에 나오는 테리우스 같은 애예요. 예, 테리우스 그 말을 해가지고 멋있게 그냥 짜자장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외모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워. 아이돌 스타 요새 애들 뭐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방탄 애들은 머리가 짧은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길어요. 26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2kg 200g이에요. 2kg 200g. 머리털 잘랐는데 2kg가 넘어. 2kg를 어떻게 넘죠? 머리털 잘랐는데? 뭐 이게 쇠로 돼 있나? 굉장히 이거 어떻게 들고 댕겨 2kg 200을? 고개 젖혀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령 2kg짜리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무게 나가요. 머리에 달고 다녀. 센 사람이야. 근데 이 머리가 그냥 길게 그냥 아주
그 머리 하나하나에 올 하나하나에 가벼운 머리카락이 아니고 무게가 잔뜩 실린, 그러니까 아주 윤기가 나고 멋있고. 왜 여성들 샴푸 선전하는 거 보면 샤라랑 하잖아요. 머리가 샤라랑하고 윤기가 쫙 흐르고.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지금 왜 성경이 이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가, 머리카락까지도 몇 그램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기르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몇 키로인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여백이 많아서 쓸데없어서 이런 걸 쓰나? 아니죠,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쓰게 돼 있어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런 머리칼까지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아, 지금 압살롬의 뭐를 그리는 거예요? 외모를 그리는 거예요, 외모.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그렇게 뛰어난 지략, 외모, 이거, 지성, 그 다음에 얼굴,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 정수리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그렇게 탁월하고 흠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 뛰어나, 왕 다윗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도 탁월해, 마음이 가, 제가 내 대를 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뛰어나. 그런데 그가 행하는 일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 그거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녀들 한번 볼까요? 자녀들. 아, 또 뭐 27절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하여간 아들 딸도 전부 테리우스야, 여신들이야 그냥. 아, 이게 이렇게 가정도, 이 압살롬 자체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몇 해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을 못 봐요? 이태 동안 2년이 지나가는데도 사면이 안 돼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 서울 안에 들어와 살지만, 아, 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질 않아. 왕이 안 부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왕이 안 부르면 못 들어가요. 불러주셔야 되는데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2년 만에 이 압살롬이 꾀를 냈죠. 어떤 꾀를 냈어요? 누가 불렀어요, 이 압살롬을? 요압이 불렀죠.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도 응답이 없고 문전박대고.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데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불러도, 사람을 보내도 이제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압살롬의 그 농사지대에 보리가 착 피어났는데, 그러니까 봄철이었어요, 봄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이제 봄이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나 살랑이는 그 봄날에, 아유, 그리운 왕궁, 그리운 그 야망을 펼칠 그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압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불을 질러버려. 그러니까 요압이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죠. 왜 불을 지르냐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날 불러가지고 내가 2년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 왕이 한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려면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 네가 나를 왜 불렀느냐, 차라리 그슬 땅에서 내 어머니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불렀느냐. 아, 그러면서 요압에게 꼼짝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도 그렇죠 뭐.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드디어 아뢰를 합니다. 33절이죠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뭘 맞추니라? 인사입니다. 인사. 드디어 사면이 된 거예요. 사면이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죄가 씻어진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이런 압살롬이 내일부터는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일 제목을 한번 보세요. 말씀 제목 한번 넘기셔서 제목이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 이제 더 큰 피를 부르는, 국가가 존망이 위태하게 되고, 이젠 다윗은 아버지인데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통째로 나라를 삼키려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칼이 칼을 부르는 엄청난 일들 벌여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내일 이런 얘기들 쭉 하겠죠.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 외모가 그렇게 탁월해요. 지략이 그렇게 뛰어나요. 참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훌륭해. 근데 그 껍데기는, 머리는 좋고 외모는 화려하고 스펙은 뛰어난데, 그 씀씀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 전에도 요압에게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왕을 아련하게 해라 얘기를 해. 근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를 해요? 뭐를 해요? 그 앞서 저 요압의 집에다 뭘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려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 형님 죄가를 묻지 않는다고 3년 만에 암논 큰형님 불러다가 어떻게 버려요? 칼로? 쳐 죽여버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좋은 머리, 뛰어난 언변 다 가졌는데, 그 중심이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꺼내. 마음에 안 들면 뭐를 질러? 불을 질러. 이 중심이 뭐가 있냐 이거죠. 왜 이런 거냐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와, 다윗이 보기에도 참 좋은데, 근데 그 밑바닥의 동기와 그 내면의 중심과 그 심중의 그 마음이 자기 자신, 자기 욕망, 자기 야망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이런 사람 불러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이 참 정의라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불행한 이 돌아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암논을 죽였을 때 그술이 멀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동네인데 그 가가지고 죄가를 묻고 유배를 시키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왕자의 권위를 박탈하든가, 어떻게 왕세자 서열 1위를 죽여요. 이건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부 조치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슬그머니 어느 순간 사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의 행동을 하죠. 그 머리는 다윗보다 탁월하죠. 다 그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오죠. 그러니까 이 달변이지 하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외모와 내면, 이 압살롬의 뛰어난 외관과 그 하는 중심의 일들을 대비시켜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죠. 인간은 뭘 볼까요? 중심이 안 보이니까 겉에 화려한 현란한 말들과 그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게 판단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돼요. 참 답답한 건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늘 전쟁 나갈 때도 기록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약해졌나? 하나님 불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전에 나와서 세월이 가도 연세가 들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아니, 전에 그렇게 했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니까 그거 그 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다 있죠.
아, 전쟁 나갔는데 전쟁에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근데 그걸 자꾸 물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좀 미심쩍은 것들 주님 앞에, 아니면 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워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아, 그렇게 할 만큼 됐죠. 왕이고, 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한 왕,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직위도 높아지고, 어? 직위도 뭐 쫙 올라가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왔고, 모든 경험이 통달했고,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됐죠. 근데 항상 주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세월이 가도 어린아이 같이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기본,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직위가 높아져도, 목사 장로가 돼도 항상 그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 거기에 없으면 모르해요. 그 다음에 다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성이 다 사라져요. 영성이 그냥 잔꾀 경험, 인간적 경험,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 가면 자동으로 쌓이는 거, 그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속삭이는 주의 음성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거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월이 가도 내월이 가도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자리를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탁월했던, 지금과 비교가 안 됐던 그 신앙의 깊은 연륜을 가지고 얼마나 내려갔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흘러온, 조상들이 흘려준 그 신앙의 계통에서 얼마나 다운됐는지 아시냐고요. 한국교회의 그 신앙 영성 수준이. 여러분, 저희는 그런 거 보고 자랐어요. 저기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끊이지 않고 항상 울려 퍼지던 그 음성, 제가 새벽에 나오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외치던 그분들, 눈물 뿌려 기도하던,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늘 기도하는 그분들, 그 기도실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실 말고 저 그 에덴교회 가면 지하에 식당 옆에 기도실이 쫙 있어요. 박쥐가 살고, 저희도 박쥐도 잡았는데 거기 그 쫙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그분들, 나중에 습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랐단 말이죠. 요새 얼마나 많이 물론 세월이 변하고 세태가 바뀌고 그냥 아주 빠르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맞벌이를 해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실존이 있죠. 사실이 있죠. 그런데 삶이 변한다고 신앙이 바뀌면, 그러면 그 신앙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나와서 싸워. 그게 상실되니까 엄청난 대가를 다윗이 치릅니다. 전부 판단 미스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돌아와서 보는데 쭉 판단 미스예요. 지금 전부. 그리고 결국 끝까지 가요. 인구조사까지 가요. 이게 그리고 끝이 나요. 굉장히 슬픈 새드엔딩인데 인구조사까지 간다고요. 비극이 간다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나이를 좀 들고 세월이 가고 직위가 좀 있다고 한들 이런 것들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사람들 사이의 덕이에요. 그건 우리들 사이의 덕이라고. 3년 지나서 집사, 뭐 그리고 뭐 50세 이후에 10년, 15년 지나서 권사, 그리고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인정을 하면 장로의 직을 주고, 어떤 시험을 패스해서 신학을 나오고 시험을 패스한 목사의 직을 주고, 이건 우리끼리의 덕이에요. 우리끼리의 질서. 하나님과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묶어두고 순종하는 이 껍데기가 지나가고 껍데기가 머리가 세지고 뭐 이 신앙 교회에서 신앙 연륜이 더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실한 자세로 주님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마음, 그 지향성. 이 압살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지향해요? 전부 칼, 전부 불, 자기의 욕망, 야망, 이걸 향해 가잖아요. 결국 비극으로 끝나요. 요압이 데려왔는데 요압이 죽인다고요. 머리가 이 자랑하던 머리가 나중에 한번 볼 건데 이 자랑스러웠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이게 걸려서 도망가다가 그게 교수형 틀이 돼서 참수가 된다고요. 이 외모, 자랑하는 외모, 껍데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적시해 주는 사실이죠. 늘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이게 멈춘 자는 죽은 자다. 이 지향성이 멈춘 사람은 퇴보하는 자, 퇴행하는 자다. 이 지향성을 끊임없이 갖고 주님 앞에 매달려라.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요 며칠 몸이 다운되더라고요. 목도 쉬고 감기도 오고 몸이 다운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뭔가 의지가 동원돼서 해야 될 때 일이 몸이 약해지면 동원력이 약해져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 그때 뭐 해야 돼? 믿음의 백성들 주일 오후에 나눴잖아요.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고 그런 건 지혜인데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걸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내 몸이 약해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죠. 그래야 하더라.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힘들고 고단스러웠던 모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입술로. 그냥 속으로도 부르는데 기회가 된다면 입으로 불러요. 자꾸. 주님. 이 귀가 들어요. 내 몸이 반응을 한다. 이 세포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 이 이름만 불러도 파워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셔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 나를 천국에 가고 영생에 가게 하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삶의 생활의 실존에서 어려움과 힘든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거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죠? 내가 착각하나? 혹시? 안 받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영접하는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 삶은 실존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껍데기가 아직 안 변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로. 그때까지는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이 고단한 몸을 지고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예민해지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해지고 가도록 늙음이 왜 찾아옵니까? 이 늙음 속에서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돌아보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도록 늙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왜 옵니까? 영생을 알도록 인생에게 죽음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찾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서 병들고 아프고 하는 걸 보면서 주님 그리워하고 이 땅을 놓고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애착 끊어버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애착 끊어버리고 집착 끊어버리고 내 목숨에 대해서도 내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무리 집착 가져도 찾아옵니다. 무력해지고 당 그 끊어내라는 거예요. 전부 왜냐 한 번에 가면 얼마나 나는 좋지만 얼마나 허망해요. 다 끊어내고 주님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지향성, 예수를 향한 지향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이것들이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중심, 지향성, 주를 향한 지향성, 예수를 향한, 복음을 향한, 은혜를 향한 지향성 꼭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과 은혜가 있는, 안식을 할 수 있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대가 돼요. 제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내려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것들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정교회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대학교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